네, 안녕하세요. 전상아입니다. 꿀떡 멘토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반응형 웹과 적응형 웹에 대해서 설명하고 적응형 웹을 적용하기 위한 상세 기술들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뉘앙스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냥 문제 흐름만 보고도 반응형 웹이 적응형 웹보다는 조금 올드한 기술, 즉 기술의 흐름이 반응형 웹에서 적응형 웹으로 뭔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문제죠. 그래서 실제 문제를 출제할 때 이렇게 그 추정이 가능한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게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 추정이 가능한 문제가 실제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꼼꼼히 볼 때도 이게 어떤 흐름과 트렌드를 가져가고 있는지를 잘 문제에서 파악해 보는 습관도 좋습니다. 그래서 반응형 웹이 뭐고 적응형 웹이 뭔지를 일단 모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반응형 웹에서 적응형 웹으로 뭔가 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목차를 잡아보면 적응형 웹을 적용하기 위한 상세 기술 이 부분은 이제 3단락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반응형 웹과 적응형 웹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 이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설명을 한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정의, 그 다음에 구성 요소, 뭐 특징 이런 것들이 조금 망라돼서 기술되어야지만 하는 그걸 이제 설명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기술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단락이 이제 남는데 1단락 부분은 반응형 웹과 적응형 웹의 관계 부분을 기술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나 기술되는 순서는 반응에서 적응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흐름이 원활하게 맞는 그런 구조이겠죠. 답안지를 보겠습니다. 답안지는 1단락에는 제가 예측했던 대로 뭐 상관관계나 관계는 아니더라도 부각 배경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 그림을 보면서 과연 이 부각 배경이 타당하냐라는 부분을 잠깐 고민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반응에서 적응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뒤에 나온 기술들은 보통 앞의 기술의 어떤 이슈를 디딤돌 삼아 그걸 해결하면서 다음 기술로 넘어가거든요. 요런 흐름은 답안지 쓰기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에요. 근데 요 표만 보고는, 반응 웹이 적응형 웹으로 넘어갈 때 어떤 이슈로서 문제가 돼서 넘어갔다 하는 게 도드라져 보이지 않아요. 물론 요 부분에 한계라고 썼지만 오히려 요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 때문에 요 한계가 또는 이슈가 드러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고 제 생각에는 이쪽에는 반응형 웹이라고만 기술하고 기존 기술 요거는 이제 2B 기술로 정의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적응이 됐다. 이렇게 막았으면 더 깔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단락으로 넘어와서, 요 부분도 아쉬운 점은 이거예요. 이제 목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가 반응이 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문제가 여기 보면 반응과 적응에 대해 설명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설명하면 돼요. 근데 굳이 여기에 적응, 두 번째 설명해야 될게 여기에 먼저 설명된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별하게 내가 어떤 그 이걸 바꿈으로써 일어나는 장점, 그러니까 내가 어필하고 싶은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래도 되지만 순서대로 해주는 게 채점자들에게도 도움 되죠. 근데 이제 그걸 반대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반대로 쓴 그만한 베니핏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잘못 썼다라고 보이시는 거죠.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은 반응형 웹이라고 바꾸고, 그러면, 정의도 반응형 웹에 가까운 정의예요. 그리고 반응형 웹은
그 기술 요소, 구성 요소들은 뭐 미디어 퀄이나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리드, 그 다음에 유동형 이미지 같은 게 필요하고, 이 반응에서 왜 적응으로 넘어가냐. 가장 큰 이슈는 성능 이슈예요. 성능 이슈 때문에 이제 넘어간다. 요 관점이 좀 어필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달락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보니까, 여기는 이제 적응형 웹으로 바꿔야 되겠죠. 바꾸고, 여기에, 사실 제가 여기다가 이제 구성 요소를 썼지만, 이게 기술 요소예요. 이게 이제 3달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제가 여기다가 간단하게 써봤어요. 뭐, 유동형 테이블이나 크로스 탭. 그 다음에, 뭐, 탭 종류는 크로스 탭이나 아코디언 탭이 있고, 그 다음에 클럼 숨긴 그리드. 클럼이 스크롤 할 때마다 숨겨지는 거고, 따라서 오토 스크롤 같은 기능들이 동작되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어디까지나, 요 3달락. 요게 지금 3달락 쪽인데요. 3달락 요, 기술 요소 쪽에 와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 기술 요소는, 너무 조금 정답으로 인정하기에는 조금 많이 벗어난 기술 요소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 부분은 기술 요소로 오면 좋을 것 같고, 구성 요소라는 거는 결국은 이 적응형 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성 요소들이 오겠죠. 예를 들면, 멀티 유저에 대한 그 디스플레이 관계된 요소들, 그 다음에 이 적응형 웹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그 요소들, 이제 그런 것들. 물론 이제 여기는 뭐 기술 요소는 3달락이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걸 어필하기에는 조금 나쁘고요. 예를 들면 뭐, 소스 코드가 올라가는 게 결국 멀티 유저가 가능한 PC, 태블릿, 뭐 스마트폰, 스마트 TV, 그 엔스크린이 가능한 이런 요소들을 조금 어필해서 써주면 될 것 같고, 활용 부분은 뭐 구성은 좋습니다. 내용은 조금 변경이 될 것 같고요. 3달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이 구성 요소가 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4달락의 시도는 좋아요. 지금 보면 반응과 적응에 대한 활용 방안에서 뭐 내용은 수정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응에서 적응 쪽으로 넘어가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든 적응형 웹이라는 거는 미리 이 몇 가지 화면 크기를 좀 셋업을 해두고 그걸 기준으로 비율에 맞춰서 페이지를 구성해 나가는 방식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트렌드에 맞는 기술인 건 확실해요. 자, 근데 이제 이 답안지에서 제가 대단한 장점을 발견한 거는, 물론 이달락에서 가나 순서가 좀 틀어졌습니다만 대단한 장점은 이렇게 쓸 수 있는 이 필력이에요. 필력에 날카로운 컨텐츠만 얻는다고 하면 상당히 합격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좋은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25분 그 유사한 시간 안에 3페이지 반을 쓸 수 있는 이 필력,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보고요. 여기에 몰랐던 컨텐츠를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쓰면 뭐 합격으로 간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